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했던 권모잠이라는 장군과 우리 은하에서 멀리 있는 처녀자리 은하단이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모잠은 고구려의 대형으로서 고구려 멸망 후에 유민들을 규합을 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668년에 당나라한테 멸망을 했는데 670년에 국모성에서 유민들을 모아서 거병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구려 부흥군은 신라군에게 소속이 되어서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까지도 진출을 하면서 당나라와 싸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의 그 유민들을 이용을 해서 당나라하고 이제 전투를 하는 거죠. 당나라의 지시를 받는 말갈족을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나라의 지원병인 고관 이 근행에게 패배하고 패강 방면으로 남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옛 왕족인 안승을 왕으로 옹립을 하고 한성, 여기서 한성은 지금의 한양이 아니라 황해도의 제령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 한성을 근거지로 해서 당나라와 싸우게 되겠습니다. 신라의 문무대왕이 금마저, 금마저는 이제 전라도 익산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금마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정착을 해라라고 이제 신라의 문무대왕이 허락을 해주지만은 그 자기가 모셨던 안승에 의해서 살해가 당하게 돼서 뭐 내부 권력 투쟁이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녀자리 은하단은 이제 별자리인데 여기는 우리 지구로부터 6천만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멀죠. 빛의 속도로 6천만 년을 달려가야 됩니다. 뭐 빛의 속도로 가면은 여기서부터 지구에서 달까지는 이제 불과 1초 똑딱 하면은 빛의 속도로 이제 달에 도착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이제 8분. 8분만 있으면 이제 도착이 되죠. 빛의 속도로. 근데 이 처녀자리 은하단까지 가는 데는 6천만 광년. 어마어마한 거죠. 이 거리에 있는 은하단이 되겠고, 이 은하단 내부에는 2천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도 상당히 크지만은 그런 그 엄청난 크기의 은하가 2천 개나 있는 게 은하단이 되겠습니다. 처녀자리 은하단 중심부, 처녀자리 중심부에 가장 거대한 은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은하도 있고, 은하단도 있고, 뭐,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가장 거대한 은하단이 이 처녀자리 은하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은하단 중심부에는 어떤 은하가 있냐 하면은, 은하라는 거는 이제 별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은하단 중심에는 타원 은하인 M87이 있고, 이 중에서도 가장 밝은 타원 은하인 M49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은하단 내부에서는 X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X선을 방출하고 있는 3천만 켈빈 온도,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온도죠. 3천만 켈빈. 섭씨 1도가 마이너스 273 켈빈 온도이기 때문에 뭐그 섭씨라고 같이 봐도 되죠. 그러니까 3천만 도 섭씨로 뭐 100도면 물이 끓고 그다음에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그 행성, 완전히 지옥 행성, 금성. 이 금성의 표면 온도가 뭐 400도 뭐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3천만 켈빈 뭐 3천만 온도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엄청나게 멀리 있으면서도 지금 뭐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열대야, 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태양의 표면 온도가 뭐 3천만 도, 6천만 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X선을 방출하고 있는 3천만 켈빈 온도의 뜨겁고 희박한 플라즈마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은하단에서는 계속해서 별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행성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은하단 사이를 떠도는 많은 수의 항성이 있습니다. 막 별들이 또 은하단과 은하단 안에 있는 별들도 있지만은 은하단과 은하단 사이를 왔다 갔다 떠도는 많은 수의 항성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이 이 은하단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별을 만들고 있는 항성이 별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불타고 있는 게 항성, 별.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불타지 않는 게 행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별이 이제 뜨거운 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동역학적으로 아직은 젊은 은하, 어린 은하가 되겠습니다. 질량이 크고 많은 구성 은하들이, 그러니까 질량이 크다는 거는 이제 밀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많다는 거죠. 뭐 물질이, 그러니까 뭐 별들이 많다는 거죠. 질량이 크고 많은 구성 은하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게 이 천여다리 은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천여다리 은하단은 은하단 중심에 대해서 초속 1600km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야 시속 100km, 150km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부상 열차, 그 다음에 뭐 KTX 이런 것들이 빨리 달려야 시속 뭐 300km, 뭐 400km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빨리 달리는 우리 여객기, 시속이 뭐 100km가 이제 빨리 달리는 여객기. 전투기는 뭐 시속 뭐, 아, 저 여객기는 이제 시속 1000km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는 이제 시속 뭐 1500km, 뭐 2000km, 이렇게 뭐 시속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은하단이 움직이는 속도가 초속, 그러니까 뭐 시속이 아니라 초속으로 1600km로 움직이고 있다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